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라예요. 국어, 영어, 수학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계획 작성편과 마찬가지로 알림은 똑같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쯤 이 흔적, 제가 열심히 한 흔적 보이시죠? 자, 요것쯤 다 지우고 올게요. 자, 국어. 국어는 4일 만에 완성을 했고요. 교과서 평가 문제집 학교 프린트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과목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국어는 총 3번 정독을 했습니다. 본문이랑 문제도 포함됩니다. 자, 범위는 문학, 읽기 쓰기, 문법, 듣기 말하기였습니다. 시는 주제 특징 간접적 표현을 암기를 했어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숨은 그런 뜻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외우고 일단 나올 만한 그런 거 다 외웠어요. 그리고 본문은 줄글을 말하고요. 주제 특징 문제 해결 과정 설득 전략 변화 의문 체계표를 암기를 했고요. 의문 체계표는 제가 노트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집을 풀고 나서 오답을 진짜 꼼꼼히 했어요. 외부 지문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 있잖아요. 문제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다 맞았어도 그 해설을 보면서 이거를 분석을 또 했습니다. 자, 다음 수학. 자, 수학은 개학 전에 수력 충전 투탑 센을 풀었고요. 시험 기간에는 개념 원리 RPM 학교 프린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과외를 했습니다. 수학 과외는 원래 유학 가기 전에 3학년과 한 바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입국금지가 안 풀려서 결국 학교를 가게 됐어요. 시험까지 받고 이놈의 입국금지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달인 지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첫 번째 풀 때는 모든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풀었습니다. 범위는 실수와 그 연산 2차 방정식이었고요. 여기에 제곱근, 실수 요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나왔고 풀이랑 활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외에서는 한 달 안에 1학기를 끝냈고요. 여기는 다 집에서 한 거고요. 개념서를 풀고 개념을 잡았고 센이랑 RPM으로 확실히 개념을 잡고 활용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개념 하는 이유가 맨날 할 때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쉬운 것만 틀려서 개념을 진짜 힘들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올 거였단 말이죠. 제 예상과 맞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이번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암산을 안 하고 다 썼어요. 진짜 암산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썼어요. 그래야지 검토할 때 뭘 놓쳤는지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식만 쭉 훑고 오류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암산을 안 하고 식을 다 썼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매일매일 조금씩 했어요. 수학은 진짜 벼락치기 안 돼요. 벼락치기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일 동안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영어. 영어는 4일 만에 완성을 했고요. 교과서 평가 문제집만을 활용했습니다. 자, 본문 암기에서는 문법, 전치사, 관계대명사 위주로 빈칸 암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인강을 들었는데요. 이거 왜 들었냐면 과제였어요, 과제. 진짜 이거 하기 싫었는데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어 진짜 과제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이거를 보면서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요 파트는 다 과제였어요. 포트폴리오. 자, 근데 급하게 하느라 몇 개 빼먹어서 비록 B는 받았지만 총점 나올 때는 10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안 보고 노트에 본문을 쓰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쓰고 분석을 하고 영어 쓰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본문 쓰는 거는 안 보고 쓴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썼어요. 이게 외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는 벼락치기 편이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법 위주로 외우고 빈칸 나올 만한 걸로 그런 거 위주로 외웠습니다. 자, 평가 문제집에서는 제가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풀었어요. 평가 문제집 1과부터 4과까지. 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여러분 진짜 하루에 한 과는 할 수 있어도 1부터 4까지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자, 이렇게 교과서를 제가 여러 번 읽고 본문은 한 3번 정도 정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외웠던 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내용 파악은 다 됐죠. 그렇지만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평가 문제집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풀었어요. 여기 막 모서리에 쬐끄만 것까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풀고 그리고 틀린 거 오답은 확실했어요. 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종이쪼가리 뭐야 문제집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요걸로 오답을 확실히 했고 10일 완성이잖아요. 10일 완성.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제가 진짜 벼락치기였거든요. 9일 만에 완성하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영상 찍고 싶어서 진짜 죽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엄청 확실하게 하고 최대한 외우려고 했어요. 본문 암기를 확실히 했어요. 여러분 진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한 개씩 틀려요. 그 결과 짜잔 짜란.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95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진짜 장족의 발전. 제가 제일 국어 낮은 점수가 80점에서 원래 91, 93점이었는데 근데 지금 100점. 축하 축하. 이제 요렇게 방법으로 바꾼 뒤로 사실 방법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애가 타서 한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국어는 이번에 진짜 케바케였던 것 같아요. 애들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말고사 10일 완성의 국어, 영어, 수학편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편 계획 세우기 편 안 보셨다면 돌아가셔서 보시고 요것도 시청하시고 다음 편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